여러분들 혈관 건강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죠? 사실 맞아요. 혈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혈관이 막히면은 정말 위험한 병, 뇌졸중, 심근경색증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혈관 질환 잘 예방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혈관 건강, 혈관 질환에 어떠한 그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나타나는 증상. 아, 이것이 나타나면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걸알수 있을까요? 과연 오늘 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특히 남성분들이 갖고 있는 전조 증상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혈관 건강의 전조 증상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무서운 게 결국은 혈관이죠. 사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해요. 뒷목이 뻣뻣해졌어요, 갑자기. 신경 쓰면서. 야, 이거 혹시 뇌혈관 막히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전조 증상,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혈관이 막히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증상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뻣뻣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두통이 오고, 예, 막 뒷목이 뻣뻣해지면 혈관이 막히는 거 아닌가 하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이유는 혈관 때문이 아니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을 써서 근육 경직 때문에 오는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뇌혈관이 막혔을 때의 전조 증상은 별로 없고요. 전조 증상이 아니라 초기 증상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발음이 샌다든가, 약간 막히면, 그리고 뭐 얼굴의 표정이 일그러진다든가, 근육 힘이 빠진다든가, 손에 힘이 빠진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이미 막힌 다음에 생기는 초기 증상이지, 막히기 전에 생기는 전조 증상은 사실은 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심근경색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협심증, 이게 가슴이 뻐근하게 아파오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초기 증상이지, 이게 생기기 전에 혈관, 심장 혈관이 막히기 전에 미리 발견하니까 사실은 증상으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 질환의 그 전조 증상이 생기는 이유, 그러니까 막 증상이 생기는 게 혈관이 거의 7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렵고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혈관 질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수 있는 전조 증상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남성만이 가지고 있는 전조 증상. 바로 볼까요? 그것이 바로 발기부전이라는 겁니다. 발기부전. 남성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왜 발기부전이 혈관이라는 전조 증상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이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경에 있는 혈관이 있죠. 그래서 발기가 된다는 것은 그 혈관으로 혈액이 들어가서 음경에 혈액이 채워지는 것이 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혈관이 몸에 나빠지면 모든 혈관이 다 같이 나빠지기 때문에 음경으로 가는 혈관도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조금씩 막히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거기서도 혈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심장 혈관보다도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훨씬 작습니다. 심장에 통과하는 관상동맥 이런 혈관들은 그래도 두께가 직경이 3mm 이상 되는데, 그 음경으로 가는 혈관들은 뭐1 내지 2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증상이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발기부전이 이런 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환자들의 64%가 이미 발기부전을 먼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혈관이 막히는 환자들의 예측인자로, 이제 남성들인 경우에 발기부전을 하나의 예측인자로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발기부전은 일시적인 발기부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발기부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술을 많이 먹는 분들도 술 때문에 발기부전이 일시적으로 올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심한 발기부전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때는 우리가 발기부전으로 진단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혈관에도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우리가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흡연이 있잖아요. 흡연. 그래서 결국은 흡연은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그, 그러니까 음경으로 가는 혈관을 망가뜨릴 뿐만이 아니라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을 망가뜨리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실험도 했었습니다. 음경으로 가는 그 혈관, 음경 혈관을 초음파로 측정하는 겁니다. 초음파로 혈관이 얼마나 잘 가는지를.
측정을 하면서 측정 도중에 담배를 피우게 해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담배를 피는 순간에 그 혈류가 확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죠.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흡연은 혈류를 나쁘게 만든다. 그래서 혈관을 망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흡연은 결국은 발기부전을 빨리 만들고 그와 함께 혈관 질환을 만든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많은 분들 혈관 질환 무섭죠. 예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조 증상이 사실 없어서 문제인데 남성들은 발기부전이 있으면 예측인자를 볼수 있다. 혈관 질환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리고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